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까지 이제 난방, 급탕 관련된 부분 살펴보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환기입니다. 360페이지요. 제 7절 배기 및 환기 설비 관리. 우리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요 환기 설비가 거의 매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해 나오는데, 개념이 좀 쉽진 않습니다. 조금 학습하시는데 좀 까다로울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배기라고 할 때는 공기를 빼내는 거죠. 공기를 빼내는 거. 환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 그러니까, 들여보내고 빼내는 거. 환기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배기는 뭐 화장실 같은데 공기를 빼내. 그러니까 냄새에 우려 있는 것든지 빼내는 뭐 주방에 렌지 우드. 이것도 배기 설비죠. 요 공기를 교환하는 설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환기 설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 360페이지 보시면 우선 이제 배기 설비 설치 기준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이나 이제 그 주방의 렌즈도 어떻게 뺄 것이냐, 이제 그 공기를 어떻게 뺄 것이냐 이야기라서 가볍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숫자와 관련해서는 1번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리 80cm 이내의 높이에 설치해라. 여러분 이제 화장실 올라가 보면 그 공기 빠지는 데 있잖아요, 그죠? 환풍기 있는데 보면 반지에 붙어 있거나 벽에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환기 설비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환기 설비가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그 361페이지에 자연환기 설비 설치 기준, 또 넘기시면 362페이지에 기계환기 설비 설치 기준이 빡빡한 글씨로 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어렵게 느끼는 거고, 지금 이제 요 보여진 요 기준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통해서 요 지문에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을 쉽게 틀리지 않고 선택하는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고요. 꼭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아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환기 설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자연환기 설비가 있고 또 기계환기 설비가 있어요. 만약에 이 공동주택 이렇게 이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과 주택의 건축물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자, 주택과 주택의 건축물, 동일 건축물 이거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겠다면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자연환기로 하든 기계환기로 하든 관계는 없는데 자연환기로 하겠다면 설비 설치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기계환기를 하겠다면 기계환기 설비 설치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361페이지에 보시면 그 하단부에 참고해서 자연환기 넘기시면 이제 기계환기 그 기준에 이제 적합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요 환기 설비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 자, 우선 환기 기준이라는 개념을 봐요. 환기 기준. 환기 기준은 공기를 교환하는 기준이고 이건 법으로 정해 놓습니다. 요거는 시간당 0.5회 이상이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환기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기를 교환한 기준이잖아요. 공기 교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는 실내 공기를 교환하겠죠.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다시 표현하면 실내 공기 교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시간당 횟수로 표현됐죠. 다시 쓰면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가 됩니다. 이게 환기 기준이에요. 제 어렵다고 한 이유가 환기 기준 그럼 문을 열고 닫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조금 처음에 이렇게 접할 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기에 대한 그 학습을 하실 때는 이런 자연 환기를 연상하지 마시고 기계 환기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이 높이가 3m고 가로 세로 10m인 공간인데 밀폐 공간이다. 그래서 공기를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불어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오염되어 있는 공기는 외부로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이런 기계를 넣어주고 빼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거를 공기조화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 공기조화기에 송풍기가 있어서 바람을 불어서 넣어주고 빼준다. 그러면 이 기계에 공기를 들여보내는 주는 장치도 있고 또 여기에서 공기가 나가는 장치도 있겠다. 여기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다른 호실에도 가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환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에 이 안에 있는 공기를 교환한 횟수예요. 근데 이게 몇 번을 했느냐 이런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이건. 그래서 이 실내 공기 교환 횟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교환 횟수는 여기 있는 총 최적 이거를 이제 볼륨에서 V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분의 요 안에 있는 공기 공급량. 그러니까 한 시간당이니까 시간당 공기 공급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Q 이렇게 나타내죠.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게 0.5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5회라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실의 총 최적이 지금 얼마예요? 그렇죠? 300이잖아요. 300세제곱미터 분의 X가 되는 거죠. X가 0.5가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X는. 그렇죠? 150세제곱미터 풍량이 1시간에 나오는 거 이상이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150이죠. X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최적 공간이 있으면 이 최적 공간에 있는 공기의 반을 1시간에 바꿀 수 있는 환기 설비면 반 0.5회라고 한다. 그럼 만약에 이 기준이 바뀌어서 시간당 1회다 그러면 1시간 동안에 이 최적 공간에 그 최적 공간만큼의 공기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 150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1회라면 300만큼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150만큼 들어오는 환풍기 사이즈가 이만타면 300만큼 공기를 불어 넣어주려면 훨씬 더 커야 되겠죠. 이게 두 배는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크게 만들려면 돈이 더 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환기 기준에 의해서 뭐가 결정됐어요? 환기량이 결정이 되잖아요. 공기 공급량. 그러니까 설치와 관련된 기준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설치와 관련된 기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기준을 이제 요 개념을 잡고, 그러니까 이게 0.5냐, 0.7이냐, 1.0이냐에 따라서 얘가 변동하는 거예요. 이 공급량이 변하는 거니까. 왜냐면 최적 공간은 그대로 있을 거니까, 300은. 그죠? 그럼 얘는 그대로 있고, 얘가 변하면 당연히 얘도 변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설치 기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 환기 기준이 시간당 0.5회라고 하는 건 이 소리고, 이 소리는 곧 이 소리다라는 걸 빨리 잡아야 돼요. 자, 그게 이제 됐다는 가정하에, 지금부터 이제 기준을 지금부터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우선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볼까요? 예, 요건 이제 이렇게. 자, 우선 그 기준이라고 하는 이 시간당 0.5회라고 하는 건 바람량이잖아요. 그럼 이 기준을 적용을 할 때, 바람량은 어떤 상태의 바람량이냐는 거죠. 그래서 자연환기는 최대 개방 상태에서의 그 공급량을 얘기를 하고 기계환기는
이제 이 바람양이, 이 바람양이 여기서 이제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선풍기처럼 미풍, 강풍, 약풍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버튼을 눌렀을 때 최대도 있고 최소도 있고 적정도 있는데 이 150이라고 하는 바람양은 적정 버튼을 눌렀을 때 적정 상태의 공기량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 자, 요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 361페이지에서 보시면 자연환기는 2호 있어요. 1, 2 할 때 2, 361페이지 하단에 2호에 보시면 세대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자연환기 설비의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최대 개방 상태에서 환기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최대 개방 상태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기계 환기는요. 자, 이렇게 넘겨보시면 362페이지에 3번 있어요. 3번 하단부에 세대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 설비의 전격 풍량을 최소, 적정, 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실제 법정 환기량은 적정 상태의 환기량을 기준으로 0.5회가 나와야 된다. 그죠? 일단 이거하고 이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지문에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개념인지를 아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테요.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할 거냐면 소음도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기준 보셨고, 이제 소음. 이 소음은 이게 자연환기다, 기계환기다. 그러니까 뭐가 시끄러워야 되고, 뭐 안 시끄러워야 되고, 이건 아니죠. 기가 느끼는 거니까. 그건 다 똑같습니다. 40dB이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입자 포집률이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이걸 여기서 볼게요. 요 이야기. 자, 이건 소음도고 이건 입자 포집률. 이 입자 포집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이게.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자, 이 공기 조화기가 공기를 공급하잖아요. 공기를 공급하려면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공기가 만약에 오염되어 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염된 공기를 무하러 또 집어넣고 바꾸고 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염되어 있다면 이 공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공기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여보낼 때 여기에 검문소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검문소를 설치를 해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필터를 달으라는 거죠. 필터를. 그 필터의 효율, 입자를 얼마만큼 잡아낼 수 있느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서 검문해서 걸러내고 신선한 공기만 보내줘야죠. 그죠? 그럴 때 기계환기 설비는 그 입자 포집률을 60% 이상 확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환기는요, 50%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달라요. 숫자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연환기는 50%, 기계환기는 60%.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왜 이렇지?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요 이야기는 361페이지에 5번 맨 밑에 5번 보시면 자연환기 설비에 바깥 공기에 포함된 입자형 가스 오염 물질을 제거 여과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공기 여과기 필터를 갖춰야 되는데 이 입자 포집률은 중량법으로 측정하여 50% 이상 확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소린가? 뭘 알아야 돼. 기계환기는 363페이지에 8번에 나옵니다. 똑같이 바깥 공기를 공급하는 쭉 해서 요거는 비색법 광산란 적상법을 사용을 해서 얼마? 60% 이상의 환기율을 갖추라.
자, 뭐 소음도도 같이 보죠. 소음도는 363페이지 기계환기는 13호에 나옵니다. 40dB 이하. 또 자연환기는 362페이지 8번에 나와요. 40dB 이하.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타사항을 정리를 하면 이제 끝이 나는데 자연환기 설비에서 이제 기타사항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이런 건축물에 환기 설비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게 높으면 뭐 공연장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높으면 하나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바닥에서는 1.2m 이상을 띄워야 돼요. 그리고 둘 사이의 간격은 1m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문은 362페이지에 12호에서 나와요. 자, 그리고 기계 환기 설비에서는 교차 오염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기계 환기로 공기가 들어오고 오염된 공기가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이 나간 공기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죠? 이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갈 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나가게 해라. 이렇게. 아니면 둘 사이를 띄워놓든가. 그래서 90도 이상 꺾어놓거나 아니면 1.5m 이상 이격을 해라. 그 얘기죠. 예, 요 이야기는 363페이지에 14호에서 나와요. 외부 공기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m 이상 이격하거나 90도 이상 꺾어라. 자, 그래서 요 개념이 이제 지문이에요. 지문. 비교하는 지문. 이거 좀 다르죠. 그죠? 이제 요걸 알기 위해서는 요 환기의 개념. 아까 봤죠? 교환 횟수. 아까 0.5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V분의 Q. 기억납니까? 300분의 150. 300분의 150이 0.5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환기 설비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꼭 잡고요. 요 이야기가 이제 매번 시험에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6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배연 설비가 나옵니다. 그 위에 이제 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 그건 뭐 안 보셔도 돼요. 우리는 공동주택이니까 다중이용시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364페이지 보시면 배연 설비 설치 기준에서 나오고요. 예, 이건 뭐냐면 이제 연기를 빼는 거죠. 배기는 공기를 빼는 거고 연기는 연기를 빼는 거. 연기를 빼는 게 이제 언제 필요하냐면 화재 진압할 때. 그죠? 연기가 있으면 질식 우려 있고 화재 진압 안 되니까 연기를 빼자.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배연 설비 설치 기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배연 설비를 해야 되는 곳이 이제 어디냐면 그 특별 피난 계단 또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방화문이 있고 방화문이 있는. 그러니까 방화문을 지났는데 또 방화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 공간. 요 공간을 우리는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그 연기가 쌓일 수가 연기가 이렇게 그 체류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비상문과 비상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데는 365페이지 2번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번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이렇게 연결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단계에서 이 특별 피난 계단이나 비상용 계단의 승강장은 이런 배연 설비를 해야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5페이지부터 나오는 부분은 이제 이론이죠. 거기에 이제 환기를 왜 하느냐. 뭐 신선한 공기를. 예. 또 366페이지 환기 방식 뭐가 있냐. 자연환기도 있고 기계환기도 있다. 그 얘기죠.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구가 뭐가 있냐. 송풍기, 배풍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368페이지에 그 4번에 환기 횟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환기량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계산, 실제로 이 n은 v분의 q를 계산하라는 문제도 나오고, 이론적으로 기준을 알고 있느냐, 이것도 물어봐요. 매해 나오니까. 그래서 n은 v분의 q 형태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번이죠. 그 박스. 368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그 박스 안에 환기수는 1시간에 교체된 외기량, q죠? 시간당 공급량, 이거 실외 총체적. 그죠? n은 v분의 q.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조화 설비. 이 실무에서는 공조 설비를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개론에서는 공부를 하죠. 그래서 변풍량이라든지 정풍량 방식에 의한 덕트 방식, 또 FCU, 펜코일 유닛 방식이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우리 이제 그 EHP 하는 개별 룸 컨디션, 에어 컨디션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그 공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자, 어쨌든 이제 이 배기 환기 설비에서는 이거예요. 요 개념을 알고, 요 이론적으로 요 규정이 나와 있는 걸 이해를 하는 것. 그냥 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하실 부분은 제 8절의 전기 설비 관리. 제 8절의 전기 설비 관리. 요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죠. 하나는 이제 전기 사업법. 이제 법규에서 공부하는 거고, 이것도 이론. 그래서 이론은 주로 이제 문제 풀이 과정에서 문제 형태로 많이 접근을 할 거예요. 가볍게 이론을 찍고, 또 기타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사업법에서 그 법규에서 공부를 하지만 이게 이제 실무와 관련된 부분은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요. 지난번에서도 전기사업법 영상에 전기 검사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법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전기 검사, 전기 점검, 일반용 전기, 자가용 전기 막 이런 걸 이제 한꺼번에 복합하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배우니까 이게 실무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실무적 관점에서 전기사업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제 첫 번째 전기사업 법령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지부터 이제 검토를 하죠. 전기사업 법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령이니까 용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시험에 나왔지만 이 전기검사는 매우 중요하니까 전기검사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이 전기설비 위험하니까, 그렇죠, 전기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서 관리를 해야 돼요. 선임 규모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기 안전관리자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대행할 수 있는지 그 대행 규모, 이렇게 전기,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전기 사업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요. 이제 용어를 공부를 할 텐데, 이게 주관식 문제로 잘 나오는 거죠. 이 용어. 그래서 용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전기가 어떻게 그 공동주택에 공급이 되는지를, 자, 우선 이제 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단지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세대가 있어요. 세대에서는 220V 전압의 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공용 부분도 있죠. 뭐 급수 펌프를 돌린다든지 뭐 이러한 동력 전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전압이 380V 전압의 전기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때 220, 380짜리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실제로 한전에서 공급해 주는 전기는 엄청난 압의 전기를 공급을 해요. 22,900V의 특고압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연결시켜버리면 터져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압을 변환시켜주는 기계를 통해서 변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변압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변압기. 변압기를 우리 이제 트랜스포머. 뭐 옛날 그 어르신들 이제 도란스 도란스 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를 통해서 실제 압력을 사용 압으로 이렇게 바꿔놓죠. 그래서 그걸 세대로 이렇게 이제 공급을, 동력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전 측의 그 전기가 문제가 생겨서 공급을 못하면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비상시에 쓸 수 있게끔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를 갖추죠. 제너레이터를 갖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 설비에서 중요한 거는 변압기와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의해서 이제 세대로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배전반이라고 불러요. 이걸 배전반, 전기를 분배하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배전반. 자, 지금부터 이제 용어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압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V를 초과하면 다 특고압이라 그래요. 22900은 특고압입니다. 고압과 저압을 이야기할 때 이 저압은 이 전류의 흐름 방식이 직류냐 교류냐에 따라 좀 다르고요. 직류의 경우는 700V, 교류의 경우는 750V, 600V 이하의 이 전기를 저압이라고 합니다. 자,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요거 이하의 전기는 저압, 이거 초과하는 전기는 특고압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전기는 고압이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전압을 구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 전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가용 전기 설비라고 그래요. 전기 설비는 자가용 전기 설비도 있고 일반용도 있고 또 전기 사업용 전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가용 전기 설비고요. 지금 자가용 전기 설비가 들어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제 전기를 쓰는 설비, 전기 수용 설비라고 하는데 이 전기 수용 설비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인의 전기가 들어와서 요 배전반까지 딱 가죠. 요거를 전기를 받는 수전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수용 설비는 일단 수전 설비가 있고 여기에다가 전기를 배전반에서 압을 변환한 거를 모아놨다가 보내죠, 이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보내는 설비, 이거를 군에 있는 배전 설비다. 이렇게. 그래서 군의 배전 설비라 그래요. 이 둘을 합쳐서 전기 수용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지금 잡고 가셔야 돼요. 그게, 네,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372페이지에 전기사업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관리 해놓고 372페이지 그 용어의 뜻 나오죠. 그러면서 예, 5번 보시면 자가용 전기설비란, 그래서 전기사업용 일반용 뺀 나머지, 그래서 우리 이제 공동주택 쓰는 설비는 자가용이다. 자, 그리고 678은 678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678.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배전반을 중심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678 보셨고 그다음에 90, 11은 저압, 고압, 특고압.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용어가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용어를 정리를 하시면서 요 두 가지 변압기와 요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정기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372페이지 보시면 전기 검사 하단부에 나오고 검사 의무, 전기 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 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수전 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에 대해서 3년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기 검사를 3년마다 받아요. 3년마다. 3년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검사를 받습니다. 재검사는 3개월 이내에 받아요. 검사를 3년마다 받으니까 이 검사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시점에서 매년 받으면 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3년마다 받으면 3년에 한 번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미리 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받겠다라고 날짜를 바로 지정하지 말고 좀 7일 전에 통보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숫자만 보면 그렇죠? 337 박수. 3년, 3월, 7일, 337, 연월 1. 그래서 정기검사는 337 박수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37페이지에 3년, 373페이지 양가로 4번에 3개월, 그리고 양가로 5번에 7일 해서 337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선임은 30일 이내에 해라 그럽니다. 이건 전기 안전관리자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안전관리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일 이내에 이렇게 선임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는 얘기는 직원을 채용한다는 거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죠. 자그마하면 그 규모에 따라서 대행을 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대행 규모를 정리를 합니다. 자, 우선 대행은 이렇게 전기 사업자나 안전공사, 전기 안전공사에 대행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에게도 대행은 줄 수 있어요.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근데 규모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 용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변압기, 수전설비의 용량을 가지고 보고 또 여기 발전기,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용량을 가지고도 봅니다. 그리고 이건 뭐 기타 만약에 태양광도 있다, 뭐 지열도 있다, 뭐 이렇게 쭉 있으면 이런 것들 다 더한 토탈 제한도 두죠. 그래서 이제 그 규모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합계입니다. 합계. 요거는 변압기 용량, 그러니까 수전 용량이고, 요거는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용량이에요. 1000kW 만약에 미만이다, 수전 용량이. 그러면 여기에 대행을 줄 수가 있어요.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가 500kW 미만이다. 그러면 대행을 줄 수가 있고요. 다 합쳐서 2500kW 미만이면, 다 미만이에요, 미만. 네, 미만이면 대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에게는 수전설비는 1500kW 미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300kW 미만, 합쳐서는 1050kW 미만이면 개인에게도 대행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대행 규모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73 이렇게 해서 선임 나오고요. 374페이지에 대행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니은 번에 보시면 가운데 대행 규모가 나오고 거기에 1, 2 해서 안전공사 및 대행 사업자 그리고 개인 대행에서 그 숫자가 나오죠. 그 숫자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해임 신고도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이론적인 측면, 이 전기 설비의 이론적인 측면을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381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 요 이론은 그 수전 설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이제 변압기라든지 이런 이제 이 용량을 얼마로 결정할 거냐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이론적인 문제를 물어볼 땐 요즘 이제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